미니스커트 입었어. 아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숨막히 눈물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아 나는 이제 무대에 설 수가 없구나. 약간 눈물 나더. 여러분 저는 이제 밀라노 아니고 헬싱키행 비행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경유를 해야 되거든요. 패션위크 때문에 지금 티켓이 없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 이제 비행기에서 뵐게요. 안녕. 여러분 망한 것 같아요. 14시간 가야 되는데 출발을 안 하고 있고 이제 다시 출발할지도 모르고 저는 지금 헬싱키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늦지 않게 트랜스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말펜사 17번 게이트입니다. 이게 지금 연착이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지금 경보하고 있어요. 경보 지금. 나 가고 있는 거야 제대로? 몇 번이라고 그랬죠? 또 까먹었어. 아 진짜 27번이에요. 17번이에요? 다시 확인해야 돼. 여러분 저 찾아주세요. 8시 밀란 말펜사 17번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요. 드디어 지금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아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 늙어서 경유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드라이버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찾았다. Hi, hello. This is me. Nice to meet you. Buongio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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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et's go. 여러분 저는 지금 옷을 갈아입고 도첸 가바나 피팅을 가려고 합니다. 아주 밀라노 날씨가 정말 끝내주게 비가 우중충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시년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추워요. 지금 못 내려 얼어 죽겠어요 지금. 다리 감각이 없어. 그리고 이 피팅은 내일 모레 촬영장에 입고 갈 옷을 정하는 피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옷을 입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뭐야 비... 아씨. 그러면 어떤 의상 피팅하실지 알고 계세요? 아 대충 왜냐면은 저번 스프링 썸머 시즌 옷을 입고 FW를 가는 거기 때문에 컬렉션에 나왔던 옷들 중에 한 벌을 입고 가는 거라. 근데 아 큰일 났네. 팬티가 너무 많아. 다 팬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가 보면 걱정 맞는 거 아니에요? 엄마? 지금 엄마 걱정이 아니라 아빠 걱정이지. 아니 아빠는 계정도 없고 볼 줄도 모르는데 그 친구분들이 그렇게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피팅해주시는 분들 중에 막 디자이너분도 계시는 거예요? 아마 돌체랑 가바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본사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름 까먹었다. 성이거든요? 뭐, 뭐더라? 아, 씨, 완전 까먹었다. 아, 도미니코 돌체랑 스테파노 가바나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 맨날 헷갈려. 누가 돌체고 누가 가바나인지 너무 헷갈려. 도미니코랑 스테파노야. 쇼 좀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했었던 돌체랑 가바나 쇼. 2007년에 했네? 어 찾았다. 진짜 잘 걷는데 누군데 이렇게 잘 걷지? 어 대박. 아 진짜 새록새록 기억난다. 왜냐면 그때 네, 네. 북이 너무 높아서 쇼 전날 저녁에 12시까지 모델들을 드라이브에서 시켰어. 근데 거기서 살아나온 거야. 하신 거네요.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지제 번첸도 같이 리허설 했어. 그러니까 지제도 워킹 못했으면 떨어졌겠지. 아, 오늘 피팅 잘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아, 인사 한번 오지게 받고 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본사에서 너무 예쁜 거 같아. 멋지다. 앉아보자.
죄송한데 저희 철저하게 인스타용으로 좀 찍을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인 것처럼.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옷은 갈아입어 들어가는 말씀. I love it. You like it? Yeah, because like it's different.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거울은 봤는데? 응. 모델이 아닌 상태로 본사와서 피팅을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 느낌이 엄청 다르지? 지금 워킹도 안 하겠지? 오늘 무조건 워킹 해야 돼. 원래 이거 선글라스도 안 고르는데. 그냥 원하시는 것 같긴 하고 고르셔도 되고 이것저것 써보셔도 좋을까요? 응. 워킹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워킹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진짜? Yes. I think this will look good as well. A little bit smaller. Wanna try? Thank you.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I love it. I love it. Next. 아, 저 옷이구나. 쇼장 가는 옷이구나. 완전 쇼룸. 와우.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는데? 둘, 셋. 괜찮겠네? 선글라스랑 두건 안 쓸 거예요. 안 네, 그걸 쓰면 얼굴을 보여줬는데 여기서야 뭐 그렇다 치지만 한국에서는 이거 내가 누구야? 헤어메이크업 다 데리고 왔는데 맞습니다. 아 너무 충격받았어. 아 돌체랑 가방 안에 있지도 않은데 왜 기가 빨리는 거야? 이 공간이 나를 주눅들게 하네. 약간 그 PTSD가 올라오면서 옛날에 그 긴장하면서 막 쇼했던 그것 때문에 아 빠져나가! 아 빠져나가야 돼! 아 너무 힘들어! 아! 오빠 삼타스 다 빡빼기에요 왜? 아 너무 힘들었어! 아 진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이게 PTSD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의 뭐 17년 전이지만 피팅하다가도 떨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자꾸 올라오는 거야. 나 파리에서는 파리 진짜 데모 많이 하거든? 쇼장이 늦었어. 나 옷 뒤로 가라고 했어 그때. 와 힘들다. 쉽지 않다. 아, 일단 마시자. 원샷. 평점 3.2. 음식 한번 맛보겠어. 레이스. 뭐 하는 거 아니야? 저게 천이라고? 우선한테 왜 까는데 왜 천이래? 천이다,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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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천이야. 저것 때문에 3.2점이네. 아니, 너무 놀라가지고 폭풍이 났더라고. 사이드에. 약간 뽀글뽀글 하더라고. 너무 웃기다. 나 이제 가도 되지? 안 돼요. 와. 내가 이제껏 먹어본 피자 중에 가장 열광. 한 1분 즐거웠다, 이거 돌릴 때. 근데 내가 봤을 때 여행은 극단적인 기억만 남는 것 같아. 너무 맛있거나 아니면 정말 최악이거나 힘들거나. 근데 여기는 이게 너무 강렬해서 피자 보면 여기 생각날걸? 여기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 있어? 못 잊어. 근데 어떠세요? 오랜만에 밀라노 왔는데. 아직까지 근데 별로 감흥은 없는 것 같아. 아까 나는 이제 내 볼일을 마치고 나갈 때 그 이리나 샤크가 들어왔다면서. 네 맞아요. 어 저기 봐봐, 저기 찍어봐, 찍어봐. 저 쇼 지금 피팅하러 오는 거야. 나도 저랬지. 힐 신고 다 아파 죽겠는데.
아, 걔는 쇼 때문에 피팅을 하러 이제 온 거고, 나는 이제 쇼 모델이 아니고 이제 셀럽으로 왔으니까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 쇼를 서는 입장도 그렇고 보는 입장 두 개 다 해봤지만 역시 서는 게 재밌다. 근데 내가 처음으로 해외 컬렉션의 관객으로 갔을 때 피날랜드 약간 눈물 나더라고. 아, 나는 이제 무대에 설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피날레를 똑바로 봐야 되는데 보면 약간 떨어지기 일곱 직전인 거야, 눈물이. 그래서 계속 하늘 보고 있더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신이에요. 들어오시죠. 오늘은 What's in your room입니다. 저 밀라노 패션위크 와 있는데 방에 딱 들어왔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밀라노 Women's FW 컬렉션 2024라고 쓴 게 아닐까요? 웰컴 카드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오늘 진짜 온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돌체앤가바나 이번 테마 턱시도 패션쇼에 초대장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한 해 지금 스페인 틀어놓으면 다시 보고. 맞았네요. 일단 뭐 아무나 초대받을 수 없으니까 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제가 돌체앤가바나 패션쇼의 모델로서 런웨이에 올라서 이렇게 초대를 무려 17년 만에 거의 강사님 두 번 바뀌고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돌체앤가바나. 네, 그리고 여기 호텔에 있는 미니바인데 제식으로 좀 세팅을 했어요. 누룽지 이거 뜨거운 물 붓고 반찬으로 저기 들기름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강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속 누룽지만 먹겠어요. 또 맛있는 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또 밀라노 촬영 때문에 또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이 아이의 도움을 잘 받았어요. 이 아이가 한 끼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포만감도 주고 무려 프로틴이 22g에 가깝게 들어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건 그냥 물이거든요. 근데 우유 타면 되게 맛있어요. 아몬드 길이도 들어있고 아삭아삭 씹혀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좀 다이어트 힘들 때 먹으니까 좀 좋더라고요. 이게 망고 맛 젤리예요. 젤리인데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피부도 좋아지는 거지. 진짜 탱글해요. 탱글.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홈짐이에요. 한번 꾸며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긋지긋하시다고요? 저도 지겨워요. 요가 매트 없어서 베스타올 같은 거 좀 쓰기도 하시는데 딱 휴대용으로 나왔더라고요. 간단하게 스트레칭이나 바닥 운동 같은 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밴드 약간 펌핑 시킬 때 걸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기 엉덩이가 이렇게 빵빵해져요. 또 힙 운동을 하는 거죠? 보여줄 땐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실 예정이잖아요. 어디에요? 아, 옷이 엄청 많죠? 너무 멋있지 않나요? 롱코트 괜찮나요? 이걸 입고 다녀도 밀란에서는 보디가드로 오해받지 않는다. 다행이에요. 패션위크라서. 아, 저는 뭔가 패션을 하는 애인가 보다. 이거는 레이스로 된 트렌치요. 너무 예쁘죠? 네. 이건 치마 입으면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일정 중에 입으라고 다 주시는 거예요? 아, 주신 건 아니고요. 반납을 해야 되는 협찬 옷입니다. 네. 제가 여기 밀라노에 돌체앤가바나 초청받아서 왔기 때문에 사실 다른 브랜드를 입기가 좀 그래요. 저는 당연히 돌체앤가바나 옷을 입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흔쾌히 옷을 다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돌체앤가바나. 이렇게 해서 밀라노 패션위크 제 호텔룸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마리클레로 화보 촬영도 하고 패션위크 프론트로에도 참석을 하니까 앞으로의 일정 많이 기대해주세요. 얘는 엄마, 얘는 엄마, 엄마래, 언니. 나를
이렇게 매기나니. 나도 모르게 엄마. 왜지? 돌체 로브 입고 나갈게요. 얘야. 엄마 돌체 로브 입고 나갈게. 준비해다오. 준비할게 언니. 되게 놀리고 싶은 비주얼입니다. 나를 놀리면 저기 돌체인가 봐 놀리는 거야. 그래요? 조심해. 탈출하네. 어우 비 많이 온다. 머리 어떡하냐? 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좋아요 시장님. 저기 너무 예쁘다 자판기 같은데? 진 풍경이다. 여기 거대야. 와우.